네, 인공자궁 태반입니다. 예. 원장님께 이제 제가 이 얘기에 대해서 좀 듣기는 했는데 예. 오늘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지 좀 기대가 되네요. 예, 좀 무거움은 무겁고 가벼움은 가벼운 주제인데요. 이게 이제 자궁과 태반을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태아를 자궁 밖에서 키울 수 있도록 만든 일종의 인공장기의 일종입니다. 예. 보통 이제 AIA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태아가 이제 자라게 되는데요. 태어나자마자 우리 이제 엄마의 자궁과 태반이 아닌 인공장기에서 이제 자라게 되는 그런 이제 2199년에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제 화면에 보이시는 저 모습이 그 미국 뉴욕에 있는 코넬 대학에서 연구팀이 만든 인공 배양 그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제 저런 인공 시스템을 이용해서 인간이 태어나자마자 AIA에서 조정돼서 키워지는 자궁과 태반이 필요 없는 이런 이제 시대가 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에는 그 폐에 발달이 되지 않은 미숙아 같은 경우에는 예. 저희가 좀 힘들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인큐베이터만 그간에는 이제 우리에게 있었는데 이제는 이 인공자궁 태반이 예. 이러한 것들을 도와줄 수가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조수가 미숙아를 위한 인큐베이터 시스템인데요. 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그 여성들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결국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이 굴레가 있는데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에 네. 이제 문제점도 있는 거죠. 이제 가장 문제가 인공 자궁과 태반을 이용하게 됐을 때 부모와의 그 교감 이것이 제한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인격적으로 그 아이가 문제가 되지 않는가 이런 또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여성이라고 하면 가장 큰 권리가 임신과 출산이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이 여성이 없다라고 치면은 그 구별이 모호해지는 이런 문제 또 이것이 과연 여성 해방인가? 이러한 고민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문제가 그 유전체 자체를 이제 편집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맞춤형 인간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노예라든가 인신 매매의 문제 이런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아직까지 이제 해결되지 않은 기술적인 문제는 이렇습니다. 인공적으로 어떤 영양제를 공급해주고 제한하고 조절해야 되는데 이 문제. 또 어떻게 하면 태아가 자라는데 자극을 줘야 되는데 그 자극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의 문제. 또 영양분을 공급해 줘야 되는데 충분한 정도의 혈관 두께가 형성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아직 물리학적으로 제한된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논란의 여지도 상당히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풀어나가야 할 문제들이 한두 가지는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의 인간이 참 이렇게 과학의 발전을 통해서 미래로 좀 이렇게 나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